뭐가 있나요? 일단 겁을 먹지 마세요. 영어도 섞어서 네. Don't be afraid. 야! 인사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회계 정리나 회의나 이런 것도 하면서 그리고 또 발표용도 많이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로 기회가 오면 많은 기회들도 있고 많은 정보를 할 수 있어요. 찬이를 그냥 일단 사랑을 얻어갈 수 있어요. 진짜 웃긴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미디어에서는 진짜 이런 사랑을 얻어갈 수 있고 영상 능력을 좀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터디도 따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스터디에서도 이제 영상을 에펙도 한번 했었죠? 그쵸? 네. 에펙도 했었고 프리미어를 주로 이제 그 스터디에 하는데 스터디에서 진행을 하면서 뭐 가볍게 이제 코 막혀요. 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컷편지 자막 넣기 뭐 화면 전환 이런 것들 이제 하니까 맛있죠. 벌써 11기를 뽑을 시기가 왔네요. 와! 올해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외국인과 처음 컨택과 마지막 컨택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제 친화력이 적극적인 사람 많이 지원해주세요. 미디어는 귀엽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가 있기 때문은 아니고요. 또 여기 미디어 사람들 너무 귀엽고 행복합니다. 저희는 귀엽고 행복하고 있다 했는데 저건 저번 영상에 이거 하트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미디어 사랑해. 저희는 다 촬영가니까 영상에 거의 못 담기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찍은 영상이 영상을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게 미디어만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상 자체가 이제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획안도 존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촬영본도 존재하고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고 나만의 어떻게 보면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하나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부는 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제작에 오시면 보람찬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제 제작하는 즐거움까지 작업물도 끝내주게 만들 수 있으니까 홍보 제작에 오세요. 오세요. 언니가 어떻게 시작한 거야? 미친 우리 다 같이 미디어만의 매력은 뒷담화인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 많이 많이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 외국인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 열정이 가득한 사람, 잡다부리한 지식을 가진 사람, 가이드로 네, 오세요. 연락이 잘 되는 사람. 연락이 잘 되는 사람. 24시간 휴대폰만 손에 잡고 있는 사람. 핸드폰 내에서만 인싸가 될 수 있는 사람. 맞아. 어떡해. 좋은 거 보셨고요. 오! 좋다, 좋다. 시작! 일단 11기 여러분. 우리 쇼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주시고, 외국인 가이드 분서 동아리에서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나중에 만나요. 시간이 더 남았는데